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인데 왜 인사를 뺐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제 차를 보내고 회사 차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그 촬영 다닐 일이 많아서 차가 좀 작아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넓은 차로. 이 차 받은 지 꽤 됐는데 오빠가 계속 뜯지 말라고. 주디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뜯어야 된다고 조금 기다렸어요. 차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비도 맞고 막 이래가지고 밖은 좀 더러운데 실내는 깨끗하지, 그치? 일단 저희 지금 밥 먹으러 갈 건데 거기 주차장에서 비닐을 다 뜯어 제끼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출발!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카메라 앞이라고 또 겸손한 척 하네. 저한테는 막 자기 운전 잘한다면서. 아, 운전 잘하긴 잘하지, 이제. 아, 잘하지, 잘하지. 근데 진짜 좋아요, 차. 이거 아직 비닐 안 뜯은 거거든요, 이거. 이거 아, 이따가, 그래? 이거 흰색, 이거 다 뜯는 거 이렇게. 보이지? 아, 이따가 이렇게 뜯는 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가 스마트예요, 스마트. 와.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앞에 차가 있으면 알아서 쓰고. 너무 좋죠. 이렇게 깜빡이 되면은 또 카메라가 좀 저기 이렇게 나옵니다. 솔직히 나보다 오빠가 더 좋아하는데. 금요일이라 김포공항 가서 부산을 내려가려고 캐리어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둘이 얘기하다가 그냥 차 끌고 한번 가볼까?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 휴게소 막 들르고 막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부산에 차를 끌고 한번 가볼까? 급으로? 차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갈 수 있을 것 같지. 어차피 운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니까. 일단 서울을 빠져나가야 돼. 여보, 그 등갈비 먹으러 가자 오늘. 오, 좋아. 저희가 좋아하는 등갈비집이 있는데 한 번밖에 안 갔지 우리? 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가보고. 한 번 갔는데 반한 맛집이 있어요. 네. 그때 에버랜드 갈 때. 맞아 맞아. 에버랜드 갈 때 아마 찍었을 거예요. 거기를 들려서 밥을 먹고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이야. 이제 시작인데. 시작. 운전 한 6시간 해야 될 거예요, 뭐? 어? 6시간? 근데 나 혼자 6시간 하는 거 아니고 번갈아가면서. 그치, 번갈아가면서. 그치. 알았어. 언니 밥 먹으러 왔는데 과자를 먹어. 꺼내봐. 이거 내 거야. 아, 네 꺼내보고 어딨어. 같이 먹는 거지. 아니, 아까 이거 내가 챙길 때 왜 과자 챙기냐고 그랬잖아. 아니, 같이 먹으면 되지. 어? 돼지냐? 어? 과자에 목숨 거시는데요? 아니, 나는 내가 들고 오면 같이 먹는다. 아까 이거 제가 챙길 때 과자 챙기냐면서. 저기는 이만큼 챙겨놓고 여기 과자 다 챙겨놓고. 아니, 근데 홈런볼이 아니잖아. 어제 같이 먹자, 이것도. 내 것도 같이 먹자, 아빠 것도 같이 먹고. 알았어, 먹어도 되는데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잖아요. 밥 먹어도 먹을 수 있지. 뜯어줘? 나 한 개만 먹고 싶다. 그럼 한 개만 줄게. 아니, 말이 한 개지. 진짜 이걸 하나만 먹는 사람이거든요. 잠시만. 오케이, 끝. 아, 진짜 지나가다. 뭐, 더 먹고 싶지? 아,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아, 근데 너무 맛있네. 하나 더 줄까? 응. 한 개만 더 줄까? 야. 뭐해? 먹어야겠다. 나도 먹는다. 자기도 먹을 거야.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아, 나 재밌을 것 같아. 뜻밖의 여정 어때? 뜻밖의 여정 괜찮지? 그 호비 뜻밖의 여정 있잖아. 그것처럼 우리 뜻밖의 부산 여정 어때? 괜찮지? 뜻밖의 여정 하고 있잖아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 왜 그거 이름 붙여야 돼? 아니 여러분, 얘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평소에 사람을 무미건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무미건조한 사람. 뜻밖의 여정 하고 있잖아. 자, 그럼 밥 먹으러 가시죠. 이 스티커 뜯는 거 찍지? 아, 그럼 지금 찍을까요? 아,
지금 가는 길에 좀 찍어보세요. 제가 그럼 스티커를 몇 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완전 반딱반딱 거려. 정리를 했더니 엄청 깔끔해졌어요. 완전 반짝반짝하죠? 오.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인가? 어. 천천히 드세요. 다 했습니까? 어. 도착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세월을 알렸습니다. 왔어요. 히히히히. 여기가 좋은데. 엄청 맛있어.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빨리 먹어봐. 아,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네요. 저희 공깃밥 하나랑 콜라 하나만 주세요. 이 살을 보세요. 진짜 맛있어. 여보 이거 어떻게 찍어? 뭘? 아니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 나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맛있어. 거의 다 먹었습니다 이거. 아 졸린다. 오빠 운전해줄게. 나 안 졸려. 다시 나 낼게. 아니 자도 돼. 뭐 뒤에서 자냐? 얘기하면서 가야지. 알았어. 오빠랑 얘기하는 거 재밌어. 뭐가 재밌어? 그냥 말이 너무 많아서 듣는 것만은. 저는 1kg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나도 효소 줘. 배 터지게 먹고 효소 먹고 소화시키고 또 배 터지게 먹고. 이제 운전 내가 한다. 오빠가 해주라.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와, 괜찮을 것 같아. 이거 거울이 아니지? 어느 정도로 카메라가 일상이 되면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전 여러분과 친하니까요. 밥 먹고 왔는데요. 미처 떼지 못한 스티커들을 떼고 자, 시트 비닐도 다 뜯어줘. 우와 시트 이쁘다 그지? 와 베이지 시트 너무 예뻐. 오. 내 쓰레기통에? 조금만. 우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핸들도 그냥 이렇게 잡고만 있고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운전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는. 장거리 운전하기 너무 좋다. 그렇지. 저희는 다음 휴게소 가서 커피를 사 먹을 거예요. 천안 호도 휴게소. 짜잔, 들어가고 있습니다. 카페 들어왔는데 아이스 라떼 라지 사이즈. 라지 사이즈.
저희 라지에 스몰 사이즈 가져왔어요. 그럼 이걸로 올까? 카페 여기 이거 하나. 아니야, 저기 동킹이랑 카네콘 집도 있어요. 그러면 라지 사이즈 되는데. 큰데 가서 먹자. 고맙습니다. 저희는 큰 커피 사러 가기로 했어요. 저 여기 다른 카페에 왔었는데 거기는 아메리카노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엔젤리너스 가고 있어요. 커피 한번 먹기 힘드네. 왜? 영업 종료. 어? 뭐야? 빨리! 저희 빨리 다른 일에서 가보자. 커피 사는 거 실패했어요. 빨리 다른 일에서 가보자. 아니 지금 7시도 안 됐는데 다른 데 가보자. 알았어. 끌게요. 아, 커피 먹고 싶었는데. 그니까. 아, 일단 다음 휴게소로 가보자. 오케이. 고고. 저희 옥산 휴게소 왔는데 진짜 닫았네요. 우리 휴게소마다 멈춰가지고 커피 팔아요 물어보는 거 아니야? 혹시 라떼도? 네, 라떼.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니 저희 지금 휴게소 두 번째인데. 예. 카페가 다 문을 닫았지고. 아 진짜요? 딴 데 어디요? 닫았어. 바로 전에. 아, 근데 여기도 다 닫았더라고. 맞아요. 여기 꿈마 때문에 조금 늦지. 아 그렇구나. 너무 좋아. 써야되죠? 네. 첫 장거리. 자동차 장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 네. 사람이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짠, 커피를. 아, 진짜 커피 사서 다행이에요. 과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어, 또 있다. 열 개. 엄청 많다. 아. 이제 출발합니다. 갑시다, 갑시다. 우리의 커피. 심지어 커피도 맛있어요. 223km 직진. 와. 안전 운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졸리면 자. 응. 지금 여기가 군이 영천 휴게소인데요. 아주 자고 있어요. 저 화장실 가려고 제가 들렸습니다. 이쁘죠? 지금 경북 영천이고 이제 한 얼마나 가면 되지? 150km 남았네요. 이제 전 자다 일어났습니다. 아, 너무 잘 잤어. 오빠 운전 어때? 너무 편해 진짜. 진짜? 양산. 양산. 사투리 잘하지? 양산. 사투리. 저희는 예 양산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양산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 냄새 맡고 어떻게 사는데 이러면서 막. 나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이 냄새 맡고 어떻게 사는데. 역시 사투리 잘하지. 남자 사투리라고 이렇게 이 냄새 맡고 왜 사는데. 왜 이렇게 가오를 이런 냄새 맡고 왜 사는데. 왜 이렇게 가오를 잡으세요. 마 사장님이야 이런 냄새 맡고 왜 사는데 말입니다. 왜 사는데 말입니다. 사투리 다시 해보세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닌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지금 목 돌리고 있잖아. 아 진짜 웃기네. 살짝 번져야지 이제 돈 없다. 엄마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아 오빠는 왜 자꾸 음을 높이는지 모르겠어요. 해봐.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닌데. 사투리를 잊어버렸다 봐. 어디 채십니까? 아 어쩐지 대굴박이 우리 채가 같더라고. 아 잘하는데. 대굴박이요?
대굴빵이 우리 체가 같더라고. 근데 원래 대굴빵이라고 해? 대굴빵이라고 하고 입도 막 어른들 하는 거 보면 막 주디 닦아라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 주디 닦아라 이러면서 막. 주디 닦아라. 하고 열심히 해. 와 부산. 마 부산 아이가. 와 부산 부산 사람 아이가. 마. 부산. 부산 사람 아이가. 헐. 아 오빠 좀 신났네 갑자기. 왜 이렇게 신났지? 거의 거의 다 왔잖아 이제. 진짜 운전해서 부산을 처음 와보는데 반자율 주행이 되니까 편해가지고. 맞지 약간. 그 원래 힘든 기억 있잖아. 근데 그치? 이건 아예 없는 것 같아. 진짜 부산에 들어왔어요. 이제 해운대 신시가지 방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빵아! 조용 조용 조용! 아이고 좋아. 카메라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해. 아, 이 만지고 싶었어 이 식빵. 식빵 잘 샀어? 조용히 해. 네. 유식빵 카메라에 무섭나 이거. 야씨 유식빵. 식빵이가 자꾸 짖어가지고 제가 껴안았어요. 껴안으면 안 짖거든. 발이 왜 이렇게 짧은데 너? 아우 씨 돼지야 돼지? 무거운데? 이따 위에 거기 말고 왼쪽. 식빵 불편하게 됐어. 오 빵아 빵아 손. 왜 마지막부터 주냐? 손! 먹어! 코! 옳지! 뿌이! 옳지! 오. 빵! 기다려! 먹어! 빵! 귀여워. 주디바 여러분, 저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일어나서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부산 사무실 가서 일 좀 보고 뭐 부산에서 뭐 오빠랑 소소하게 좀 지낼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갈 때는 제가 운전 좀 해야겠어요. 주디바 여러분 잘 자요. 안녕.